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정씨 측은 먼저 영상 녹화를 요구한 뒤 일관되게 엄마인 최순실 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요. 최 씨가 딸의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배준우 기자입니다. 정유라 씨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 앞서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정유라 씨 조사 전체를 영상 녹화하는 한편 검사의 개별 면담을 금지해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. 검찰 조사 과정과 정유라 씨의 진술을 철저히 관리해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줄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최순실 씨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인권이 보호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처리가 되리라. 검찰은 특히 최 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78억 원 등 승마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. 정유라 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장애물과 마장마술, 종합마술 등 세 종목당 두 명씩 발탁되는데 그중 한 명이라고 엄마한테 들었다며 더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. 특히 78억 원을 엄마와 함께 관리하거나 은닉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는 모든 건 엄마가 알아서 했다며 조사 내내 대부분의 혐의를 최 씨 탓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정유라 씨를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죄 공범으로 입건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.